오늘도 썸의 참견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27살 직장인 고민녀입니다. 저는 시력이 많이 나빠서 매일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데요. 얼마 전 과로를 한 탓인지 아침부터 눈이 빨갛게 충혈된 적이 있었어요. 공감돼. 그런데 그때 지윤 씨, 그 눈이 너무 빨간데 충혈된 거 아니에요? 아, 네. 근데 렌즈를 꼈는데요. 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못 빼고 있어요. 에이, 일보다 지윤 씨 눈이 더 중요하죠. 네? 일보다 지윤 씨 눈이 더 중요하죠. 네? 얼른 렌즈 빼요, 빨리. 당장 렌즈부터 빼라는 옆자리 남 직원의 성화에 전 결국 렌즈를 뺐고 모니터와 뽀뽀할 기세로 업무를 하려 하자 아, 이거 알아. 그는 제 업무를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점심시간 밥은 먹어야겠기에 구내식당으로 가는 계단으로 향했는데요. 지윤 씨, 지윤 씨. 네? 여기 제 팔 잡을래요? 여기 제 팔 잡을래요? 네? 아니 앞도 안 보이는데 넘어지면 어떡해. 사실 매일 내려가던 계단쯤이야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지만 이미 제 손은 뭐에 홀린 듯 그의 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. 심장 소리 들릴까 봐 엄청 긴장했다니까요. 언니 오빠들 이 정도면 예스 썸 맞겠죠?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확인사살 톡 알려주세요. 아, 끝인가요? 자. 렌즈를 빼서 시야가 흐린 고민녀를 위해서 본인의 팔짱을 선뜻 내어준 남직원인데요. 저부터 갈게요. 노. 나도 노. 노. 저도 노입니다. 우제. 예스. 오. 예스. 오. 외로운 싸움이네요. 4 노에 1 예스. 호감과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네. 예를 들어서 이성한테 좋게 보이고 아주 나이스 가이로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나이스 가이. 네.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눈이 이게 지금 해가지고 뭐 비틀비틀되고 안 보인다 네. 계단이 다 전에도 당연히 다 잡아줄 해주지. 거예요. 아유 누나 그래도 조심히 내려가세요 하지. 어. 너 나 안 잡아줄 거야? 잡아줘야지. 오 조심히. 오 조심히. 앞에 계단 조심히. 야 눈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네가, 지금? 네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? 못 됐네. 애가 못 됐네. 너 누나 잡아달라고 그러면 혼자 조심히 내려가세요 이럴 거야? 이게 썸이라면 우린 친절을 베풀 수가 없어요. 약간 뭐 술집이나 클럽에서 처음 본 상황이면은 제 팔 잡을래요가 약간 그 TPO가 다르다 이거는. 직장에서 제 팔 잡을래요는. 그럼 제 발 잡을래요 할 순 없잖아요. 하나 돈 줬는데 어떡하죠? 자, 자 우리 고민녀가 어떤 톡을 보내야 할지 하나씩 추천해 주시죠. 그냥 안 보. 아, 보내지 마요. 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저는 돌직구로 안경 쓰고 집에 있는 모습 있잖아요. 안경 쓰고 이렇게 일해도 이상하지 않을까요?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아~ 네, 뭐라 그러는지. 오늘 괜히 피해줘서 죄송해요. 얼른 라식을 해야 될까 봐요. 적극적으로 가야죠. 그럼 이제 끝나고 예스, 만약에 아, 라식을 해야 될까 봐 남자 쪽에서 관심이 있는 거였으면 네. 가끔 눈이 아픈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? 아니 라식을 해야 될까 봐요. 그러면 빨리 어디 뭐 좋은 병원을 추천해 준다던가 그러지. 이거보다 조금 약간 낮춰서 예, 예, 좀 이어가는 걸로. 아 제가 끼는 렌즈가 저랑 안 맞나 봐요. 다른 렌즈 있으면 추천 좀. 그 사람 만약에 렌즈를 낄 거 아니야. 그 사람 시력이 3.0이고 이런 거. 근데 이래 그래서 그래? 네. 5.0이었어? 네. 저는 턱은 개인적으로 보내지 않고 다음 날 충혈되지 않은 맑은 눈으로 렌즈 끼고 오늘은 전 충혈 안 됐죠? 오늘은 전 충혈 안 됐죠? 이제 대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어지겠죠. 어때요? 제 눈 오늘은 충혈됐나요? 이렇게. 모르겠네. 누구한테 호감을 전해본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. 저희 수행생이거든요. 살이 여기 살이 주머니를 타고 다녀요. 자꾸 살이 같은 거 나와서.